부산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출생아 수 증가를 이루며 출산 친화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올해도 이 같은 추세를 이끌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계획인데요. 부산광역시청 박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임산부가 더 편해집니다. 부산시가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시내버스 1,100대에 임산부 배려석을 마련했습니다. 좌석은 기존 노약좌석 6개 가운데 1개 좌석을 변경해 만들었습니다. 앞면에는 엠블렘을, 뒷면에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홍보 문구를 써넣었고 분홍색 커버를 씌워 따뜻함을 더했습니다. 임산부 배려 시책 등을 통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내버스에 임산부 배려석을 마련하고 임산부 할인 음식점 지정 운영 등을 통해서 출산 진화 사회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아울러 부산시는 시내 음식점 271개소를 임산부 할인 음식점으로 지정 운영합니다. 산모 수첩 등을 통해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음식값의 10에서 2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와 있습니다. 저희 업소는 임산부들에게 가격 할인 혜택을 줌으로써 출산 장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현재가 공공기관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총 72면의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을 지정해두고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과 은행, 종합병원 등 498개소에 임산부 우대 창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이들 임산부 우대 서비스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민간과 더 협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출생아 수 증가세를 이어온 부산시가 올해는 또 얼마나 많은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듣게 될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다이내믹 부산 뉴스 박영희입니다.